오오오오오와 힘들겠어요. 지금보다 무쌍이 조금 더 약간 핍박받는 시대라고 해야 되나? 사람들이 되게 잡티를 많이 가르시려고 하잖아요. 잡티에 너무 시간을 쏟지 말고 최대한 하는 대로 시간을 소개 한마디만 해주세요. 저는 시아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세 번째 칸 요아기로카라고 합니다. 안녁하세요, 무쌍 뷰티 크리에이터 톡신입니다. 오늘 좀 어떤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세 가지 정도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? 아우 좋습니다. 전 강렬한 오. 약간 딥한 딥하고 네 맞아요. 약간 매혹적 퇴폐적이에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평소에 좀 톡신님을 표현하는 네. 컬러 같은 게 있을까요? 퍼플이나 블랙을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. 블랙으로 갔을 때는 시크하긴 하지만 네. 톡신님이 가진 뭔가 그런 화려하고 톡톡 튀는 느낌을 네. 표현하기에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오늘 보라로 한번 가보실까요? 딥퍼플 이렇게 해서 그렇죠. 과감하고 기대듯이 좋아요 둘 셋 하고 이번에는 살짝 힘 줘서 하는 거 그렇죠. 너무 예뻐요. 잘해주세요. 사진 같이 보실 건데 네. 이건 아직 톡신님이 아닌 거 아시죠? 우와 근데 너무 잘 나왔어요. 우와 처음부터 그냥 예쁘죠?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져서 근데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. 와, 대박이다. 우와 오오오오오오와 힘들겠어요. 이제 점점 어렵다 그쵸? 네. 작가님 선택 할게. 그렇다면 네. 오른쪽 거 가봐도 네. 될까요? 좀 유튜브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. 궁금했어요.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도 무쌍이라서 아무래도 제가 시작하기 한 7년 전에는 네. 지금보다 무쌍이 조금 더 약간 핍박받는 시대라고 해야 되나? 무쌍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되게 욕심이 컸고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너희 화장 잘하는데 재능을 썩히고가 있을 거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취미로 시작을 한 거예요. 저도 여기 들어와서 좀 무쌍이 아 매력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, 더 많이 맞아요. 했던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좀 수술 권하는 얘기들도 많고 맞아요. 좀 당연히 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또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네. 만나면서 또 그것도 좀 기대됐던 것 같아요. 이 메이크업 너무 잘하세요. 저요? 네, 완전 그 피어 클린 걸 되게 잘하시는데요? 너무 청초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저도 청초하게 정말 못하거든요. 저는 예전에 대학생 때 스모키 네. 저도 좋아했어서 막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거든요. 피어 클린 걸 되게 잘하시는데요? 사진을 찍히실 때 네. 그런 메이크업 좀 신경 쓸 만한 꿀팁 같은 거 있으실까요? 일단 후보정이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는 사람들이 되게 잡티를 많이 가르시려고 하잖아요. 잡티에 너무 시간을 쏟지 말고 쉐딩을 하는 데다 시간을 써. 이목구비를 조각하는 데다 써라 라고 하거든요. 저도 막 직접 고정하는 사람으로서 잡티는 솔직히 이런 포토샵에 쭉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. 맞아요. 정말 금방 금방 없어지는데 이런 확실히 그 쉐딩이랑 컨투어링이나 이렇게 뭐 애교살 그림자 잡는 거 이런 거 특히 속눈썹 붙이는 거 이런 거는 좀 강제로 인위적으로 만들면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거를 좀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또 조명 막 쓸 거 할 거 네. 생각해서 네, 맞아요. 맞아요. 이따가 또 저희 네. 톡신님의 민낯도 촬영할 거잖아요. 네. 네. 민낯을 드러내시는 걸 거리낌이 없으신가요? 네.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는지 되게 재밌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또 하나 약간 또 하나의 자라는 느낌으로 촬영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딱히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부감은 없어요. 왜냐면 둘 다 저이기 때문에 화장한 저도 저고 화장 안 한 저도 저라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 민낯이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. 아, 진짜, 감사합니다. 너무 청순하시던데? 감사합니다. 구독자분들이 애기 물 만들라고 해주지. 아, 되게 네, 감사해요. 되게. 저도 받았던 느낌이다. 감사해요. 요 안에서 목표하시는 것도 있으셔요? 유튜브 하면서요? 네.
올해 초에 그 심리 상담을 좀 받았었거나 한때 좀 힘든 때가 있어가지고 네네.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나중에 한 40대 때 꿈이긴 한데 네.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책 같은 걸 쓰고 싶어.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충분히 괜찮을 때가 올 거다. 그런 관련된 책을 쓰고 싶어. 그래도 내가 힘들었던 걸 가지고 남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거 네.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생각인데 멋지시다. 작가님은 또 그런 거 있으세요? 저요? 저도 큰 목표에 대해서는 항상 좀 아득한 면에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더 찾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지내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정하면서 아 여기가 예쁘시네요 여기가 되게 매력적이세요 한마디 하는 걸로 되게 힘을 얻으실 때 되게 또 뿌듯함 많이 느끼거든요.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은 목표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좀 사람들한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고 대박. 네, 그래도 톡토님 네. 보셨을 때 네. 여기서 더 신경 쓰이시고 하고 싶으신 거 뭐 있을까요? 아니요, 너무 완벽해요. 네, 진짜 완벽해요. 아,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톡토님 스럽고 예뻐요. 고개 약간 이렇게 갸웃한 고개 살짝 돌려서 그렇죠. 하고 약간 뒤로 기댈듯이 그렇죠. 입꼬리 미소 살짝 떠 그쵸 이제 한번 까르리 아 귀여워 여기서 둘 셋 하고 약간 손 뻗 너무 예뻐요. 그쵸? 대박. 디자인이 그게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아유 제가 더